안녕하세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의 김의수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 이야기 좀할 텐데요. 일단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지금 뭐 원래 목도 안 좋은데 오늘 더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정 경제를 위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이야기 하기 전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네. 구성비 한 거, 클립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클립이라 그러죠. 만들었는데, 네. 좋아요 수는 한 500건 되는데, 네. 공유 횟수가 1300건? 방금 봤을 때 1357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난리가 네.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댓글을 봤는데, 네. 그 댓글 밑에 제일 재밌는 게, 생활비를 10%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풀만 먹고 사는 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소득 대비 생활비를 뭐 10%에서 20% 안에 제가 15%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에겐 돈을 모아서 알뜰하게 살아서 집도 사야 되고요. 네, 그쵸.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알뜰하게 모아서 뭐 차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거나 뭐 과하게 쓰는 거 아닌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득으로, 우리 소득으로 구성비를 맞추면 지금도 뭐 사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센터에 뭘 줄일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줄일 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고 자기 구성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5년 상담하는 동안 이게 없거나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방송을 하는 거는 정말 배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성비를 세우고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우울해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표가 되는 거니까 그 돈이 모일 걸 기대하고 행복하게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난번 거 정리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험 이야기 할때첫 번째가 뭐냐면 보험료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여전히 이것도 구성비입니다. 네. 소득 대비 얼마? 소득 대비 구성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사람, 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고 네. 감사한 분의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보고 구성비들을 짜고 저축과 펀드도 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요. 일단 네. 구성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게 가계 수지 분석이고요. 뭐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화면 돌려서 볼 텐데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은 남편 소득이 200이에요. 이분들이 30세, 29세죠 만으로. 그러니까 30세가 됐는데 올해는 예, 200만 원 벌면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아내가 175만 원 벌어요. 자, 그러면 현금 유입이 소득이 합쳐서 보너스 다친 겁니다. 얼마인가 하면 375만 원이고요. 네. 네. 네,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놀라운 게뭐 오늘 핵심 뭐냐면 다 떼더라도 저축 투자 한번 보세요. 이분의 저축액이 소득 대비 거의 70%에 육박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구성비를 보면 예, 주거 생활비, 식비, 외식비, 통신비, 부부 용돈 빼고요. 교통비. 요게 이제 주거 생활비하고 식비, 외식비인데 네. 어쨌든 이게 10%입니다. 그다음에 통신비까지 치면 한 12%. 용돈까지 쳐서 이게 2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 또 찾아도 왔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네. 이분들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 얼굴이나 이분들 특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가 막
안 써라고 쪼그면 남자가 상담할 때 막 죽는 표정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도 돈은 줄였는데 죽겠다는 표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 부부가 되게 밝고요. 행복해 네. 보였어요. 아하. 왜? 250 모으면 거의 3년마다 1억이 모여요. 그렇게. 네, 거의 3년마다 1억이 야. 모이거든요. 이 좀 수익과 치면.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약간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물었어요. 식비 20배 20만 원이면 풀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마음 놓고 못 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는가 하면 이거 봐라. 이러니까 여러분도 줄여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돈을 모으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료 한번 볼까요? 예. 보험료가 얼마예요? 375만 원 벌어서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 네. 말고요. 5.2% 정도 되죠. 아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할 텐데, 아이가 없는데 지금 5%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이제 8%. 예. 요건 나중에 오늘 보험료를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할 때 그 기준인 구성비를 또 이야기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보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성비 할 때 만 원, 이만 원 아끼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보험료로 다 나가요. 제가 재무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만 다이어트 해도요, 내 집 마련 앞당길 수 있고요. 10년 동안 보험만 줄여도요, 차 한 대 나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이 60만 원 나오는 보험료 나오는 집이 있어요. 소득은 한 400만 원 되는데요. 60만 원이면 얼마짜리 보험인 줄 아세요? 60만 원이면 20년 납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720이에요. 그러면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입하면서 고민 없이 들어주기도 하고 잘못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험은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몇 번 보세요. 예,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경제 평생 인생에 오늘 이 영상, 이 강의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거의 레전드가 될 수 있고요. 네. 진짜요. 원칙은 안 바뀝니다. 정말 제가 15년 재무 상담하면서 10년 전에 보험 강의할 때 여러 가지 경제 강의 중에 보험 섹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 강의할 때 그 강의 지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전혀 안 바뀝니다. 원칙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영상을 보고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지금 백지 하나를 준비하시고요. 빨리 가져오셔서 백지에다가 쓰고, 하나는 보험 증권은 오늘 강의를 듣고 가족들 다 모여서 네, 집에 있는 보험 증권을 다 꺼내는 거죠. 부모님 거는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거는 나중에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다 확신이 들면 어르신들과 우리가 보험을 보는 눈이 좀 다르고요. 또 부모님 우리가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이 더 건강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가르쳐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아프고 또 빨리 병원비가 필요한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보험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보험 증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좀 바라고요. 두세 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오셨어요. 상담을 오셔서 이게 2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소송은 작년에 거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얼마를 보험료를 들었는가 하면 60만 원 정도를 보험을 들었어요. 그 보험을 들고 그 이제 연세 드신 분, 자녀와 같이 왔는데 50대 되는 분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풍의 원인은 뇌경색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뇌혈관 재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풍 그러면 우리가 풍, 이게 떨기도 하고 쓰러진다. 그래서 뇌가 마비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기서 이분이 이제 60만 원 보험료가 냈던 그 보험에서 혼자 보험료, 50대 여성의 혼자 보험료가 60이에요. 이 보험료 60만 원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청구를 했죠. 병원에 누워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거든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한 달에 60만 원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뇌경색, 그러니까 뇌졸중, 뇌혈관으로 쓰러지셨고 보험을 청구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진단비라는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원래 나와야 된다면 1억 3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금감원에 고발도 하고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너무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왜? 약관에 보니까 뇌출혈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소송을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보험증권에 제가 봤는데 뇌출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을 60만 원을 내도요. 이분의 중풍이 온 원인은 뇌경색증이라 그랬죠.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주로 뇌출혈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쾅 쾅 부딪히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질 때 우리는 뇌진탕이라고 그러죠. 그때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입한 그 60만 원 보험 전체가 뇌경색이 안 되고 뇌출혈만 됐던 거죠. 그게 종신보험이었어요. 저는 조심해야 될게 특정 보험이 절대로 나쁘고 좋은 건 없고요. 우리에게 맞냐 안 맞냐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입한 거는 CI 보험 하나, CI 종신 하나, 종신보험 하나인데 CI 보험도 오늘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CI가 Critical Illness라는 중대한 질병이거든요. 그게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이 CI 보험을 들어서 6천만 원을 암으로 6천만 원을 탄제 고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CI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서 6천만 원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CI 보험에서 안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CI는 뇌졸중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약관을 보니까 평생 타인의 수발을 받을, 간병을 받을 수시간호 2등급이에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 간병 쪽에 계시는 분은 알아요. 수시간호 2등급이면 5개 중에 3가지를 하면 안 돼요. 혼자 옷 입기, 목발 짚고 걷기, 숟가락 들기, 화장실 가기, 이런 몇 가지 중에 두세 가지를 하면 수시간호 2등급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시간호 1등급, 2등급은 뭐냐면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CI 보험이에요.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아픈 사연을 들고 왔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 한 10년 전, 8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종신보험, CI 보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힘들게 장사를 해서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60만 원 보험료 내는데 진단비가 10원도 안 나온 거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보험료를 아껴서 저는 그것도 있어요. 보험료를 아껴서 여러분들이 빨리 내집 마련을 하고 보험료를 아껴서 돈을 더 모으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런 사연처럼 보험료를 아꼈는데 보험을 제대로 냈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큰 병이 왔을 때 보장을 못 받는 상태가 생기면 이건 더 억울한 거죠. 예, 돈을 냈는데 보장을 못 받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험은 정말 공부를 좀 하고 저랑 공부해서 여러분 보험증권을 꺼내서 공부 다 하고 다이어트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나면 부모님 거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의 원칙을 세 가지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험 가입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성비예요. 구성비는 뭐냐면 똑같죠. 아까 그 제가 샘플로 올린 거를 봤을 때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8% 정도. 그분들은 5%였는데요. 그래서 메모하세요. 보험료의 구성비. 여기서 보험료라는 것은 저축보험은 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아직 우리가 노후 안 했죠. 네, 다음에 또 방송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노후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때 이제 연금 상품도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게 연금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 작은 연금 보험은 저축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어차피 돌려받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고요. 보험은 그냥 보장성으로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성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구성비가 얼마인가 하면 8%인 거예요. 8%. 네, 꼭 8%를 적으세요. 많아야 10%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맞벌이의 8%가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 기준으로. 예, 그래서 뭐 여자가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요. 남성이 소득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을 오래 하는 사람 수준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 구성으로 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남편이 300을 벌고 아내가 200을 번다. 그러면 500이잖아요. 그럼 500에 8%가 아니고요. 예, 300만 원에 8%. 8%예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24, 5만 원 정도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험을 잡을 때 제가 부탁드릴게요. 10% 넘어가면 안 돼요. 구성비에서 우리가 15%로 그 생활비를 잡으면 풀 먹고 쓸 게 없다 그러는데 그 차라리 보험료학께서 외식하고 먹는 거 쓰는 게 남는 거예요. 예, 보험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잡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구성비를 8% 이내로 하고 비싸도 10%를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걸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험 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산이나 구성비 없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제일 문제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부탁드린 거는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공포감. 우리끼리 까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보험 없으면 안 돼요? 어떨까요? 보험 없으면 어때요? 우리 도레미님, 누구 강정아님.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보험이 없으면은 그냥 불안하죠. 그러니까 무슨 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말란 법도 없고. 네.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불안함이 있죠. 참 그럼 그 불안함을 위해서 조금만 비용을 저는 내자는 건데 우리의 불안함은 지금 거의 공포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됐는데 자꾸만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너 죽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이거 했어. 예, 그거 듣지 말고 계속 우리가 휘둘리는 게 이런 공포감이 왔을 때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꾸 보장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원칙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성비예요. 네, 그래서 구성비를 여러분들이 8%만 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번째 하시기 전에 네. 그 질문 한 개 들어왔는데요. 강정아님께서 네. 아이 두 명이 있을 때도 똑같이 8%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 네. 강정아님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제 원칙은 구성비는 아이 둘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8%에서 제가 10%까지 주는 건 이제 아이가 없을 때는 한 7%로 되는데 아이까지 포함되면 한 10%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없는 부분은 7% 정도, 7, 8%.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기면 한 10%까지 맥스로 잡으라는 거죠. 네. 강정하면 되셨죠. 그래서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조산이라 실비 혜택을 많이 보긴 했다고 했는데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여러분도 충분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맨 나중에 제가 보험 짜드릴 텐데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원칙 정말 간단하고요. 쉬워요. 근데 그 원칙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원칙이 왜 그런가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접근들을 하지 못하면 또 속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구성비가 8%, 아이가 있으면 어디까지요? 10%까지 하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을 생각할 때 이미 우리 보험에서는 이 보장성, 보장받는 거는 저축의 개념을 다 버려야 되고요. 얘는 비용이에요. 코스트죠. 비용은 뭔가요? 자, 여러분들이 어제 뭐 유명한 커피숍 가서 커피 라떼 한 잔을 3,000원 주고 저는 그것도 아까운데 라떼 3,000원 주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3,0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네. 그럼 나올 때 3,000원 비쌌지만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 너무 맛있었어. 그럼 3,000원 비용을 지불하고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오는 거죠. 비용을 지불한 거죠. 네. 예,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돈을 돌려줘. 뭐 이러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비용이에요.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것들이 네. 비용인 거죠. 자, 그러면 보험은 순수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 만기에 돌려주는 게 만기 환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보험을 냈는데 안 아팠어요. 근데 보험이 다 내가 냈던 돈이 날아가는 것. 이게 순수 보장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만기 환급형보다 순수 보장형으로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 연금 타는 종신보험, 연타종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왜? 보험으로는 저축하지 말라고 했. 그러니까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보장보험이에요. 맨 마지막이 종신보험이에요.
뭐뭐뭐 보험인데 이걸 나중에 네가 안 아프면 연금도 주겠다. 얼마를 타가라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쉬워요. 그래서 보험으로는 돈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5만 원짜리 보험 넣고 30년 뒤에 만기 때 1,800만 원 받으면 좋은데 왜 보험 넣고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보험은 내가 안 아프거나 안 죽거나 안 다칠 확률도 있어요. 다칠 확률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지 못할 안 할 때 내가 아까우니까 돈을 돌려주면 더 좋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5만 원짜리 보험하고요.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쳐요. 아니면 뭐 어린이 보험, 요즘 그런 어린이 보험은 없지만 어쨌든 5만 원짜리 보험이 있고 만 원짜리 보험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러면 5만 원짜리 보험은 30년을 냈어요. 자, 계산 잘 해보세요. 5만 원 보험은 매달 불입해서 30년을 내면 맞죠? 1년에 660만 원이고요. 30년이면 원금이 얼마일까요? 1,800. 네,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1,800만 원을 줘요. 자, 이런 보험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보험하고 보장 내용은 똑같은, 내가 뭐 다치거나 아프면 똑같은 보장을 해주는 순수 보장형은 만 원이에요. 아, 보장 내용, 아, 해주는 것도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뭐가 같아요? 보장의 내용이, 예, 보험을 보장받는 내용이 같아요. 다른 점은 5만 원짜리는 30년 내고 30년 뒤에 네가 냈던 우리가 냈던 그 납입 보험료, 불입했던 그 보험료 1,800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는 네. 만 원은 1년에 얼마예요? 12만 원. 12만 원이죠. 12만 원에서 30년이면요. 360. 그렇죠. 360만 원이죠. 그 360만 원을 다 날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댓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아마 이 선생님 방송을 열심히 들었던 분이라고 하면 네. 아, 이 장기로는 저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그 마케팅, 행동 경제학, 소비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박사님들이 경제학 박사, 소비 심리학 박사들이 뭘 연구하는가 하면 상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잘 속여서 팔지를 연구해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단어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5만 원짜리를 가입할 때 우리는 보험을 들 때 들기 싫어요. 보험은 그런 거예요. 보험은 아, 들기 싫은데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5만 원을 낼 때 우리에게는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기도 하고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5만 원을 들 때 내 마음은 뭐예요? 기쁜 마음보다 그냥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안 아프거나 아프면 보장 다 받고 또 30년 뒤에 우리가 네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고객님이 예, 냈던 돈을 돌려줍니다. 그 돈이 1,800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5만 원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은 지금 내는 거예요. 매달 내는 5만 원이 딱 뇌에 찍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생각할 때 머릿속이 굴릴 때 30년 뒤에 1,800이 딱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상을 찍으면 우리 뇌는 한쪽은 5만 원 띡 뜨죠. 한쪽으로 얼마가 떠요? 1,800이 떠요. 자, 그러면 완전 재테크예요. 5만 원을 생각하는데 얼마를 준다고요? 1,800을 줘요. 그럼 얘는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800을 번다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만 원짜리 가입하세요. 만 원짜리가 낫고요. 보험은 비용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얼마가 납입 금액이죠? 360만 원이요. 이거 안 돌려줘요? 그럼요. 자, 그럼 한쪽은 1,800이라는 걸 지금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한쪽은 36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도 표를, 뭐 지금 표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 장기 저축, 장기 투자 이야기했는데 5만 원짜리 가입하지 않고 만 원짜리 가입을 하고요. 얼마가 남아요? 4만 원 남죠. 여러분 금융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4만 원 남으면 뭐 지금 2.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적금 금리로 적금만 들어도요. 나중에 2,300만 원 나와요. 아. 근데 그때 글로벌 채권 기억나요?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 신탁 채권형. 예, 그거 제가 그 뭐 이벤트 자금으로 5만 원 들으려고 했죠. 그거 들은지 모르겠네요. 그 글로벌 채권이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5% 되는데 그걸 제가 4%만 잡아도요. 예, 한 3,500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고 보장만 받으면 되고 4만 원은 다르게 저축, 그러니까 보험에다가 저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심지어 적금이 이거보다 나아요. 적금을 가입하거나 뭐 제가 가르쳐준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불입한 1,800만 원보다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더 받는 거죠. 이게 기회 비용에 대한 기회 이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한다? 절대로 보장성 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만기 때 얼마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돈 모아서 나중에 연금 타세요. 이렇게 하는 말은 따로 별도로 저축과 투자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상품에 섞어서 넣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이 방송이 참 좋은 게 네. 이렇게 하고 뭐 끝나면 아쉬울 텐데 네. 여러분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편집한 것도 보니까 클립 네, 보니까 네. 또 보고 그 좋은 것만 또 잘 골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 강의할 때 네. 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레전드 영상이 됐으면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보고 저장했다가 보고 그래서 하여튼 보험증권 꺼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 네. 비용에 대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뭐 댓글 이야기할 거 없나요? 이 정도면 오늘은? 네. 오늘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험은 이제 만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납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만기는 대부분 뭐 한 80세, 90세, 100세 정도로 좀 보는 거고요.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을 정할 때 만기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불입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보장에 대한 만기가 있고요. 그 보험료를 내는 납입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험은 길게 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학적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장의 크기인데 10년 내면 이론적으로는 아 10년 내면 끝내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보험을 많이 짧게 내는 것들을 옛날에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원금도 돌려주니까 10년 가입하고 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속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미국 데이터를 보면 10년짜리 보장성 보험을 드는 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10년 뒤에 나의 기분은 뭐냐면 10년 불입하고 나서 이제 안 내니까 보험료를 안 내고 저축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 끝나면 끝났으니까 또 같은 보험을 또 들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보험은 길게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내면 뭐가 좋아요? 10만 원 낼 걸 5만 원 내는 거죠. 그럼 그렇게 5만 원 남는 걸 또 어떻게 해요?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내고 10년 낼 바에야 5만 원 내고 20년 내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전체 내는 것들은 결국 비슷해지고요. 지금 어쨌든 비용으로 날리는 것들을 적게 날리고 여러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장성 보험을 낼 때 제가 보는 기준은 한 20년, 25년 그래서 60세를 넘어가면 좀 부담될 거예요. 내가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5세다 그러면 한 25년이 맥스. 예, 한 25년 정도 내면 좋을 거예요. 저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가 보험팀이 있으니까 보험팀 통해서 제가 보험을 소개하고 연결해서 보험팀한테 보험을 짜주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보통 소개해 드리는 게 한 25년, 30년 정도고 그러면 너무 길다 그럴 때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꾸 떨어져요. 예, 물가 따라서. 그래서 점점 부담이 없어지고 구성비가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내 소득 대비 보험료가 10%였는데 한 10년 뒤가 되면 돈 쓸 건 없더라도 명목임금 상승은 되거든요. 그잖아요. 300만 원 소득이 500이 되니까 그럼 보험료가 동일하면 구성비율은 떨어진다는 개념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네. 이제 보험 설계를 한번 20분, 25분 남았죠. 제 영상이 50분인데 항상 1시간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도움이 된다면 저는 10분이라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지를 좀 꺼냈으면 좋겠고요. 뭐 질문 없나요?
아까 전에 김정배님께서 네. 그 두 번째 원칙 말씀하시면서 저축성 보험도 그렇나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김정배님 그 저축성 보험은 이제 제가 다음에 그 저축과 투자 부분 했는데 저축과 투자 2에서 연금 이야기 할 거예요. 노후와 연금 저축 이야기 할 때 그때 이제 연금 보험을 저축을 해야 되냐 투자를 예전 저는 그건 투자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네. 공부를 좀 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레미님 국민연금 다음에 노후 시간에 따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백지 제가 이런 백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백지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제 방송 보면서 여러분 보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보험 설계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 구성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천만 원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구성비로는 8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500만 원 버는 사람 구성비만 따지면 500만 원 버는 사람의 구성비는 얼마예요? 40. 8%면 40이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겠죠. 네. 200만 원 벌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 구성비는 16만 원이어야 되거나 20만 원이어야 되는데 네. 연봉은 막 몇 배 차이 나는데 집집마다 보험료는 다 비슷해요. 이러니까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네. 여러분들이 이 백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게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리플레이하면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300만 원 정도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있어요?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예, 맞벌이는 소용이 없고요. 외벌이 기준에서 급여가 많이 버는 사람 수준 많이 버는 사람 기준에서 네.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칠게요. 자, 그럼 백지에다가 뭘 쓰는가 하면 백지에다가 300이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이제 보험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는 이제 보장만 생각하고 상품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네. 부탁이에요. 네. 상품은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르면 돼요. 고르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원칙만 정하는 거예요. 네. 백지에다가 300 적었죠. 그러면 거기에 8%면 얼마예요? 24만 원. 네, 24만 원. 10%면요. 30만 원. 그래서 24만 원부터 30만 원까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24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이 둘 보험료까지 쳐서 얼마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30만 원이에요. 네, 목숨 걸고 구성비를 지키세요. 자, 됐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애기 있는 집을 할까요? 애기 없는 집을 할까요? 보통 애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애기 있는 그렇죠. 집을 하시죠. 애기 애기 있는 집에 3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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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원 적었죠? 30만 원. 네, 이제 합니다. 네.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제 강의는 죄송하지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안 속아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30만 원이면 자, 보험은 뭐예요? 어떤 위험이 존재해요? 예, 우리에게 닥칠 존재하는 위험을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적절한 비용을 내고 보험사에게 이 위험을 이전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렇죠. 보험이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멋지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보험은 네. 존재하는 위험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존재하는 위험을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무슨 비용? 적절한 비용. 예, 그 30만 원 이내에서 보험사 네가 내라라고 이전하는 행위죠. 그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존재하는 위험 중에 내가 감당 안 되는 위험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위험? 예, 그러니까 치명적인 위험. 그렇죠. 어떤 일이 우리 집 생겼을 때 야 이게 보험 아니면 감당이 안 돼. 이건 보험으로 해야 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요. 뭐 우리 만약 여러분 집 아이가 같이 이렇게 공을 차거나 물놀이 하다가 약간 이렇게 골절이 생겼어요.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서 깁스를 하고 왔어요. 자, 이 일이 이 존재했던 이 위험이 이 사인 가족에게 치명적인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예, 가정 경제가 거의 무너지거나 네. 뭐 못 살거나 이런 위험을 줘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네, 또 그건 뭐 아시다 실비 있잖아요, 실비. 그래서 보험은 뭐냐면 30만 원을 돈을 쓸 때 어쨌든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비용으로 지불한다 생각하고 어떤 위험이 제일 클까요? 어떤 게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네.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건 만약에가 우리 집의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일어나면 네. 여러분 가정에 혹은 저의 가정에 네. 어떤 일이 치명인 줄 아세요?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일어난다면요. 확률적으로 약지만 사망이에요. 사망? 네. 아, 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즘 뉴스 보면 뭐 내가 뭐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해도 쇼코사로 IT 쪽에 있는 분들은 심장마비도 되게 많고요. 요 근래 안타까운 사연들 많잖아요. 네, 운전하다가 그렇죠. 그냥 트럭이 덮어버리고 버스가 덮고 뭐 예측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망은 생각하기 싫지만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부부 상담하면 참 놀라운 게 여성들에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강의할 때 그러면 네. 여성들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보험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불안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네.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경향이.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망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30만 원 비중에서 제 생각은 제일 먼저 큰 위험은 뭐냐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뭐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집은 여성이 더 소득이 많다. 앞으로 육아도 남자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런 날들이 오겠죠. 그래서 네. 그런 뭐 남녀 차이가 있는 건 없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소득이 많은 사람, 우리 가정 경제를 계속해서 끌어갈 사람의 돈을 버는 사람의 사망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망을 보장한다 그러면 어떤 보험 기억나요? 종신보험. 종신보험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데 벌써 우리는 어떤 보험 상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는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의 뇌는 어떤 특정 상품들이 기억이 나고 그 상품이 들어오는 건 마케팅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네. 자,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종신보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네, 제 고객 중에도 자산가들이 있는데 종신보험 몇 번 제가 판 적이 있는데 자산가들입니다. 상속세가 많이 내고 빌딩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20억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는 1억씩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우리 외계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씩 막 2천만 원 벌면 갑자기 빌딩이 100억이면 세금이 40억이에요. 그럼 40억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망보장이 필요하면 자, 제가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표가 보입니다. 표 보이죠? 네. 표 보시면 자, 여기서 오른쪽에 올라가는 곡선이 뭐냐면 얘가 위헌 그 순자연 보험료라고 해서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우상향 꺾이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60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90세 이상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으로 이 60세에서 딱 끊어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60세에서 한번 쭉 끊어보면, 자, 우리가 생각에 사망이라는 어떤 주제가 가족들에게 굉장히 위험으로 존재하는 게 기간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그렇죠. 우리 중에,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만약에 80이라고 쳐요. 네. 이제 80세 된 부모님이 만약에 사망했어요. 네. 죄송하지만 슬프겠죠. 그리고 아프겠죠. 하죠. 마음이 네. 아프지만 우리는 언제 한번 헤어져야 되니까. 네. 그러면 80세 된 노부모의 사망이 네. 저에게 50대 된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적 타격을 주나요? 안 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뭐 공영방송 가서 이야기했다가 댓글이 난리 났어요. 어르신들한테 혼났어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노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 그러면 아프니까 우리가 나이 80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죽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아파서 너무 오래 사는 게 위험해요. 건강한 채 준비된 노후 자금으로 건강하게 사는 건 위험이 아니지만 나이 80대고 90대여서 아픈 채 혹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자녀에게 부담되는 그 삶, 그렇게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세가 넘어가거나 70세가 넘어가면 죽는 건 위험하지 않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오래 사는 게 비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전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빠가 사망하고 엄마가 사망해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그 사망 보장금은 종신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 옆에 그래프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보장에 그 존재하는 위험이 어느 기간까지 필요하냐. 제가 기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언제까지 필요한가 하면 언제까지예요? 60세나 65세요. 한 정년 정도까지네요. 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이 대학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나 직장 가는 시기랑 맞물려요. 그러면 자녀들이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면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노후 준비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자녀를 다 키우고 한 가정이 다 크고 나면 사망 보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건 65세, 70세는 사망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노후 준비가 됐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은퇴 이후를 살 것입니까? 예, 미리 이야기하지만 노후는 돈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연금 하나 들어가죠. 절대 노후 준비 안 됩니다. 예, 노후 준비는 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 제가 노후 편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백지에다가 30만 원 아까 적었죠, 대리님. 네. 거기에 사망 보장부터 적는데 중요한 거는 종신보험을 생각하지 말고 사망이라는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적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둘이 있나요? 하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를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5세인데 둘째가 5살이다. 그러면 이 5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게 20년 뒤예요. 그죠? 그러면 55세 기준에서 그 35세 된 아빠의 사망 보장은 예를 들면 20년 뒤 자녀가 대학하는 졸업하는 시기인 55세까지 보장을 받거나 상담해 보면 좀 그건 짧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직장을 할 때까지 예, 저희 네. 직장 굉장히 늦게 가는데 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렇죠. 일단 5년만 더 시간 주세요. 그래서 네. 5년만 더 시간 줘서 60세까지 그럼 60세.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어떻게 이거 제가 상담하는 내용 아 이거 돈 받고 상담하는 내용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백지에다가 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 사망 보장 필요하다. 언제까지? 60세. 자, 그럼 이제 60세. 중요한 게 정해진 거죠. 그럼 이제 금액을 정해야 돼요. 금액.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지금 종신보험 하면 안 되죠? 금액은 얼마 하면 될까요? 보장받는 사망 시 보장받는 금액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생명보험협회에서 그 조사를 했대요. 대한민국 사망보장으로 종신보험 다 가입돼 있는데 그것도 비싼 종신보험인데 사망보장 평균 4천만 원. 자, 그러면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제권자, 뭐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경제권자가 사망했어요. 예, 아이가 어린데 연봉이 4천이면 예, 4천만 원 나오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설계사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보험을 파는 분들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어떤 일에서 먹고 살아요. 예, 그러면 어떤 걸 또 팔아야 돼요. 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 노동력을 팔거나 지식을 팔거나 우리는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파는 분들은 그렇게 보험을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또 그렇게 교육받고 팔아야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내가 결정해서 잘 가입하면 돼요. 예, 네가 나쁜 놈 죽일 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설계사들이 보통 종신보험을 팔면 종신보험 2억 하면 30만 원 넘어요. 근데 종신보험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망보장은 최소 1억, 1억 해도 연봉 4천만 원 버는 그 소득자의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 1억 정도 나오면 한 3년 정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망보장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종신보험을 팔고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보장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할 때 한 2억 정도 준비하라고 권유해요. 그럼 얼마냐? 네, 1억을 60세까지 하면 35세 기준으로 3만 원 해요. 그게 뭐냐면 정기보험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그 제가 백지하면 길을 뒤에 써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싼 보험사가 좋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네, 특정 보험이 저는 특정 보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가 좋아요? 찾아보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험사 뒤져서 뭐 전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남편 나이 35세 아니면 내 나이 여러분이 주부면 혹은 여성이면 여성 나이 32세 남성 기준으로 1억에 3만 원 여성은 12,000 원 해요. 그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사망할 확률이 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사망 보장이 필요한데 어떤 보험을 가입한다?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 네. 금액은 얼마로 한다? 정말 싫으면 1억만 하세요. 3만 원 내고. 근데 저는 이제 2억 기준이니까 그러면 6억, 2억이면 6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30만 원 기준에서 뭐 아빠든 엄마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아까 제가 300이 외벌이 소득이니까 만약에 네. 이제 여성이 남자가 300 벌고 여성이 200 벌면 여성의 사망 보장도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가 약간 넘어가도 어쩔 수 없는 네. 라고 보면 되죠. 네, 됐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망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 네. 얼마에 3만 원 혹은 6만 원. 그러면 이제 30만 원 적어 놓은 그 백지에다가 밑에 저는 2억을 권유하니까 6만 원을 빼 보세요. 그러면 20 얼마가 남아요? 24만 원. 아니면 뭐 3만 원 정도를 빼면 27만 원이 남죠. 예, 그거로 이제 그 다음번 보험을 진행하면 되겠죠.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하면 제 보험 6만 원짜리를 들고 아내 보험도 6만 원이 아니죠. 소득 대비했을 때 아니, 대충 그쵸? 300만 원으로 쳤을 때 그 정도 벌 자신 있는 거죠. 벌어야죠. 네네. 그 정도라고 했을 때 한 6만 원 넣고 아내 보험도 해야죠. 한 2만 원, 3만 원. 2만 원. 네. 아, 3만 원 할게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럼 9만 원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내 사망 보장까지 가면 10%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구나. 또 아내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사망 보장,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네. 외벌이면 외벌이 사람만 좀 해주는 편이고요. 맞벌이면 맞벌이다 사망 보장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한 2, 3만 원만 추가되는 거니까 비싸지 않아요. 어떤 보험이 좋다고요? 싼 보험이 좋아요. 네, 왜? 사망하면 주는 건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보험사야. 국내에서 제일 커.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사망보장 나오는데 싼 게 중요하지. 네, 큰 보험사가 뭐 중요합니까? 네. 자, 두 번째. 자, 됐습니다. 그러면 사망은 됐고요. 이제 네. 우리에게는 24만 원 혹은 1억만 했으면 27만 원이 남았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드리냐면 그 다음번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다음번 어떤 병이 치명적이에요? 암이요. 암이죠. 그렇죠. 네. 암 진짜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망 60세 이상 사망자 중에 35%가 암 질병으로 사망해요. 근데 이제 사망자 중에 거의 40% 육박자가 뭐로 사망하느냐 하면 어떤 암이든 암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네, 30%가 넘죠. 암 사망률이.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암이라는 게 교통사고는 예고를 하지 않고 물론 암도 예고하지 않지만 암은 일단 암에 걸리면 진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암 사망보호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암은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암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진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진단비가 정확하게 뭐죠? 진단비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한 번 주는 거 1회 한 번 주는 거예요. 너 암이 걸렸구나 하면서 돈 얼마 주는 거예요? 네네.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증거 보면 암 치료비, 암 진단비, 그러니까 특약 제목인데요. 어떻게 돼도 관계없고 그 보험 증권 옆에 글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으로 진단 시 3천만 원 지급. 그리고 밑에 또 가려져 있어요. 단, 매번이 아니고요. 딱 한 번, 1회당 이런 거예요. 1회죠. 그래서 그게 암 진단비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험 들 때 제가 종신보험 이야기하는 건 자꾸 종신보험 들어서 보험 저축 못해 제가 이야기한 거고 이제 암으로 넘으면 좀 쉬워져요. 뭐가 필요하다? 암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옆에 괄호치고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암보험을 드는데 원칙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암보험은 생명보험사도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 들어도 돼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든 관계가 없는데 암을 들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괄호 열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암보험을 들 때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비갱신형. 그러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 않도록 그냥 지금 정해진 보험료, 암의 암 특약에 대한 그 보험료가 있겠죠. 그 암과 관련된 보험료가 20년 내는 동안 올라가지 않는 것 이게 비갱신이에요. 그러면
갱신은 뭐냐면 갱신은 3년마다, 5년마다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나이 60이 됐어요. 70이 되면 보험료가 3년 뒤에 또 올라야 되는데 60세가 되면 70세가 되면 이게 순자연 보험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30이면 30세에 보험료가 5천원밖에 안 내지만 내 나이 60대고 70대면 3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6, 7만 원 넘어간다고요. 그럼 소득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10만 원씩 어떻게 내요? 그리고 그때 끝이 아니에요. 73세 되면 또 올라가고요. 76세가 되면 결국 못 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네. 어떤 보험사로도 관계없는데 암은 괄호치고 무슨 영으로 든다? 비갱신형으로 들어야 되고 갱신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의 원칙이에요. 이 보험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 보험사의 좋아요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는 말이고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험을 들 때는 암은 비갱신형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50분 됐네요. 좀 더 할게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허리가 다 아픕니다. 근데 재밌죠. 네. 제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체크 있어요. 자, 비갱신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기가 언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기. 만기. 네. 만기는 35세 온 기준으로 할게요. 35세 기준이면 최소한 지금 가입한다면 한 90세 정도나 100세. 그러니까 이 만기를 만기는 보장받는 기간이잖아요. 무조건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어린이 보험 이야기할 텐데 어린이 보험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5세예요. 그러면 암 진단비가 100세가 의미가 있어요? 100세가 의미 없어요. 95년 뒤에요. 95년 뒤까지 보장받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35세다 그러면 90년 뒤면 125세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5세까지 아니면 큰일 나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0세를 들어놓거나 90세를 들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110세가 나오겠죠. 그때 그걸 깨고 또 들라고 하거든요. 90세 안 된다. 110세, 요즘은 다 120세다. 속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건 놔두고요. 옛날 보험이 늘 좋아요. 종신보험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보험 놔두고 그냥 또 하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들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비갱신으로 하고, 비갱신으로 예, 만기는 만기. 보장받는 기간은 한 90세 이상이면 된다. 네. 그럼 내 보험은 80세인데 어떻게 해요? 옛날 거? 괜찮아요. 예, 80세이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렇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얼마면 될까요? 암 진단비가. 최소 2천만 원. 네,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5세면 한 60세가 되면 이게 25년 뒤잖아요. 25년 뒤에 2천만 원은 인플레이션, 구매력이 하락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뭐 500만 원 한다든지 1천만 원 그럴 필요 없고요. 또 이번에 모 방송사 그 TV를 봤는데 홈쇼핑이었어요. 그분은 그분도 PD죠. 네, 쇼호스트도 PD도 되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들어줬던 암 진단비가 3천이래요. 제가 볼 때는 암 진단금 3천이면 뭐 됐거든요. 뭐 자꾸 돈을 써요. 근데 그분의 말은 요즘은 1억 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놔두고 자기는 1억을 또 들었대요. 뭐 보험으로 로또 할 일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반대인 거예요. 자기 보험료 대비 네. 3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우리 집에 병력이 가족력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혹시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우리 아버지도 암에 걸리고 이러면 가족력이죠. 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면 뭐 남들이 암 3천 할 때 한 2천만 원 더 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암 진단비는 우리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하고 중요한 건 비갱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기는 한 90세 이상 하면 되겠다는 끝났죠. 그럼 어떤 보험이 좋아요? 찾으면 되죠. 다 똑같아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생명보험, 제가 죄송합니다. 생명보험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지금 암 진단금이 대부분 갱신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암 진단금 할 때 손해보험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손해보험사가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렴한 보험을 네. 찾으면 돼요. 예, 더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 했어요. 보험 안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건 사망보장, 그 다음에 암보험, 그 다음이 뭐냐면 처음에 말했던 중풍이에요. 중풍. 네. 중풍 같은 경우가 제가 처음에 60만 원 그 50대 여성분, 50대 그 후반의 여성분이 보험으로 CI 보험, CI 종신, 종신 보험에 60만 원 내고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뇌경색증이었다고요. 네, 뇌졸중이었는데 이유가 뇌졸중이라는 거 안에는 뇌혈관이 있어요. 우리 뇌는 뇌혈관이 있는데 이 뇌혈관 안에 뇌졸중이 있고요. 이 뇌졸중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뇌졸중에 포함 안 되는 게 뇌혈관인데 이거는 전체 중에 한 10%인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지금 그러니까 뇌에 대한 전체를 해주는 보험이 없어요. 있어도 한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저는 조금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그걸 너무 신경 쓰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중풍을 보장하는데 그분이 중풍 중에 뇌경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경색이 되는 보험이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이 되는 보험사를 찾아서 똑같아요. 비갱신으로 암보험처럼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가입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갱신형으로 할 거. 똑같아요. 90세 정도로 할 거. 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할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생명보험사는 뇌경색 되는 데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전 보험사가 2005년, 6년도 이미 10년 전부터 다 없앴어요. 이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종신보험이 6년 전 거예요. 5년 전 거예요. 여성분인데 보험료가 17만 원이에요. 저는 해약하라 그래요. 왜? 센터장님 해약하면 내가 냈던 돈 못 돌려받는데요. 이야기했잖아요. 보험은 비용이라고요. 낼수록 손해봐요. 왜? 사망보장도 너무 작고 또 필요 없기도 하고 뇌경색도 안 돼요. 그러면 17만 원 종신보험 들면서 보장되는 거 뭔지 아세요? 암보험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또 입원비도 주는데요. 수술비 주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있잖아요. 실비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뇌졸중 3천만 원 되는지를 보고 어느 보험사로 해요? 이거는 손해보험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암 됐고요. 뇌경색 됐고 가능하면 이걸 어느 보험사에 하는 게 좋아요? 손해보험사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보장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갱신으로 손해보험사를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어린이 보험도 물어보는데 아까 어린이 보험은 또 따로 한번 이렇게 보험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해가지고요. 그쵸? 제 후배들이 보험 방송을 하는데 보험 팟캐스트 해가지고 이게 10번, 20번에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보험은 그만큼 우리가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원칙만 배우면 되니까 연금이나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은 또 따로 한번 공부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네.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원칙이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실비예요. 실비는 보험사마다 다 똑같아요. 그게 실손의료비죠. 그래서 실비는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비는 보통 35세 기준으로 남성분이 한 17,000원, 네, 여자분이 한 2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 실비를 여러분들이 없으면 단독 실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 보험 안에 실비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독으로 빠져서 실비 보험이 2만 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비 보험이 없으면 들거나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들어요? 손해보험사에 암 넣고 그 다음에 성인병 넣고 실비 넣고 하면 되죠. 실비는 뭐 제가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네. 보험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찍거나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네.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캡처 한번 하시죠. 네, 이제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보여 캡처 하세요. 네. 아, 보험 강의 할 때 내가 이렇게 막 숨차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네. 자,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죠. 처음에 이제 사망보장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보장을 이걸 이제 따로 생명보험사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건 남자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여성분이 일을 안 하고 주 경제권자가 남자여서 좀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보험 한 사망보장 2억 하는데 이게 질병이건 상해건 얼마 나오는가 하면 무조건 2억이 나오는 거죠. 이유를 불문하고 나옵니다. 네. 네. 5, 6만 원 정도 하면 되고요. 비흡연 할인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보험사를 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찾아보면 돼요. 전화해서 비흡연 할인됩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되니까 안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걸 어느 보험에 드는가 하면 정기보험은 생명보험사로. 자, 그럼 아까 30만 원 기준에서 얼마가 빠집니까? 5, 6만 원 빠지죠. 네. 자, 암 진단비 안에 암 진단은 암 진단금, 그다음에 암 치료금. 그러니까 치료금은 그거예요. 수술도 하고요. 암으로 입원도 하고요. 방사선 이런 약물 치료도 하는 거 포함입니다. 이런 거 했을 때 남자분이 2천만 원 정도 했을 때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2천만 원 정도에 한 3만 원. 예, 이거 실제로 제가 해드린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두 번째, 2대 성인병에서는 보시는 건 뇌졸중을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근경색 보는 거. 그다음에 이게 한 2천만 원에 남자가 2만 5천 원, 여자가 1만 5천 원. 그다음에 병원 의료비, 시선 의료 보험이 지금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통원 의료비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 얘가 한 1만 5천 원, 2만 원 합니다. 이거 한번 더해 보시죠. 6만 원, 8만, 14만 원. 4만 원, 18만 원. 그래서 부부 보험이 얼마에 끝나는가 하면 한 20만 원에서 끝납니다. 그렇네요. 아까 물어보셨죠? 김정민님도 다른 분이 물어보셨나? 어린이 보험까지 치면 어린이 보험은 1인당 한 4, 5만 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험이 5만 원이고 아이가 2명이면 일단은 어른 보험이 한 20만 원, 비싸도 22만 원 정도로 맞춰야 급여 300만 원 기준에서 내 소득 대비 10%를 넘지 않으려면 애들 보험이 1, 2만 원짜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 보험이 싸도 3만 원, 보통 4, 5만 원 정도 하니까 아이들 보험 다 치면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다시 이제 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볼 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대부분 2시간 동안 보험 강의에서 듣는 내용은 자기 상품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제가 왜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상품의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리 상품을 보험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보세요. 계속 속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내 소득 대비 구성비를 세워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 보험이 좀 약하면 괜찮아요. 죽지도 않을 거면 암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보험만 드는 거예요. 그게 구성비의 맥스 10%예요. 그래서 아까 30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을 짜줬고요. 그 보험으로 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보험이 뭐라고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주도권자의 사망보장에 한 5, 6만 원 쓰자는 거고 이건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자고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암보험이 있느냐. 그래서 암보험은 한 2, 3천만 원 나오면 좋다. 그 다음에 비갱신으로 해라. 그 다음에 한 90세까지 만기, 100세 만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풍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풍은 주로 뇌혈관으로 오는데 지금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전부 뇌졸중이 되지 않고 뇌출혈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해보험사로 하라. 그리고 의료 실비를 손해보험사에 없으면 단독 보험으로 한 2만 원 주고 가입을 하라는 거죠. 자, 이까지는 공부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 고민일 거예요. 문제는 가진 보험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그러지 않아요? 마침 김수현님도 네. 아까 전에 다 해지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찾아서 새로 가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아, 이제 제 책임이 커집니다. 아, 그래서 네. 다음번 내집 마련 시간에 네. 이게 참 좋아요. 연계삼도 그러니까 다음 주더라고요.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요 근래 상담하면서 받은 종신보험, CI 보험 리모델링 한 사례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네. 올려놓고 네.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하면 될 거니까 잠깐 지금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처음 아까 방송 때 이야기했던 그 17만 9천 원짜리 종신보험 든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수현님이 물어봤지만 깨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저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험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깰수록 유리한데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깨고 무조건 깨지 말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마세요. 알아보는 동안. 그럼 보험은 두 달 안 돼도 두 달 동안 보장을 받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3월 달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3월 달 내고 4월 달 안 내도 5월 1일 되어야 실효가 돼요. 그럼 두 달간 돈이 아까우니까 보장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은 안 내고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세요. 김수현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다시 보험을 들 때 동일하게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깼다가 보험 가입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건강 상태여서 보험 가입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험 들으면 돼요? 없다고 보고 다시 김수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손해보험에 실비 넣고 암 2천 넣고 성인병원 2천 넣으면 한 25년 납하면 한 7, 8만 원 정도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면 보험 들면 되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리모델링 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 방송 지금 두 번만 계속 리플레이해서 보면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네, 1,000만 원 냈는데 500만 원 주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적금 넣은 게 아니에요. 보험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날아가는데 아프면 또 보장을 못 받는 게 종신보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상담할 때 2010년도 이후에 종신보험은 거의 해약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10년 안 남았다 하더라도 5년 남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럼 한번 보고 납기가 너무 짧게 남으면 감액완납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한번 리모델링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그 정도면 됐죠? 네네. 이 정도면 충분히 예, 다 했어요. 그래서 특정 보험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원칙에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것만 잘해도 내 집 마련 앞당길 수 있고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도 동남아가 아니고요. 유럽에 여행 갈 수 있어요. 보험료 너무 비싸거든요. 꼭 리모델링 해서 저렴한 보험료 내고 보장 많이 받고 여러분이 남는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3월에 꽃샘추위도 좀 다가올 것 같고요. 또 감기 몸살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청약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내 집 마련하면서 보험 다시 좀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